소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 양시장의 탄력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하락으로 가파르게 전환하더니 확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급적으로 원인을 찾아보자면 외국인의 현물에서의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특징이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급은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소급 특징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 그 전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신규 자금 유입이 없는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가담하지 않는 가운데 방향성 없는 약세인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7월 첫째 거래일이긴 하지만 장 마감까지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에서의 그런 포지션은 계속해서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힘든 장세가 연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자금 유입 그리고 외국인의 증시로 돌아오는 여부가 증시가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현재 코스피 수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LG전자입니다. 오늘 뭐 SM엔터테인먼트와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 그리고 기관까지 매수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페이와 두산에너빌리티, NC소프트, 한국항공우주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리스트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포함해서 2차전지 배터리 쪽까지 플랫폼으로 보시면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확인되는데요. 이 간밤에 또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별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약세 흐름 뚜렷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고 있는 모습 관측되고요. 현대차와 셀트리온도 현재 매수 중입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개별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공장의 투자 지연 소식이 계속해서 3거래일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MM과 넷마블, 삼성전기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도 오늘 기관의 매도 흐름으로 포착됩니다. 네, 차장님 이 종목들 가운데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종목 꼽아주세요. 오늘 그 LG전자와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섹터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가전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좀 오늘 같은 경우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가 매수세에 따른 어떤 단기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가기에는 약간은 힘든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가전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그 LG전자의 주가 약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려감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수급 주체들의 저가 매수가 오늘 같은 경우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산업체로서 최근에 그 완제기 수출 계약을 맺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현재 새 정부의 그 원전 정책 이외에도 방산 수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과 맞물리면서 어떤 기대감이 그 기대감과 수급이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와 한국항공우주 두 가지 섹터 분위기가 좀 다른데 오늘의 위너 종목과 선정 이유 알려주세요.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폴란드의 FA50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북유럽 이외에도 동남아라든지 다른 국가에 추가적인 완제기 수출 계약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기체 부품의 산업이 업종이 다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사업부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탄한 펀더멘털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확실히 주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주목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볼게요. 현재 구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심텍입니다. 그 아래로는 인탑스와 조강 ILI 그리고 넥슨 게임즈 선광까지 올라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다날이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애플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국내 모든 앱에 대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르긴 했었는데요. 다만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고 외국인의 매도에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알테오젠이나 다원시스,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현재 매도 중입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리스트에서는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 쪽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고요. 엔터 종목인 JYP 엔터테인먼트, PSK, 넥슨 게임즈는 오늘 쌍끌이 매수세입니다. E&D까지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발을 첫 발을 들인 넥스트칩이 현재 매도 리스트 1위고요. KG 이니시스와 아프리카TV, 루트로닉, CS 베어링까지 최근 올랐던 종목이라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두 종목과 이유 꼽아주세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JYP 엔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변동성 많은 장세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가 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급 관련된 그 이슈에서 이번 주에 계속 코스닥 관련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관의 수급이 단발적 어떤 저가 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방어주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감에 주가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그 주가 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실적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과 이유는요? JYP 엔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 분기 최대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즉, 어떤 그 인력에 대한 비용 그리고 공연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이 되면서 실적이 꺾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JYP 엔터도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아티스트들의 IP 가치, IP 밸류에이션, 출연료와 라이센싱 등 가격이 상승에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OP 마진을 통해서 어떤 비용 증가 우려가 해소 가능할 것으로 조금씩 그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 4세대 라인업의 수익성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그 콘서트 모객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 쪽 그리고 일본 쪽까지 팬덤이 확대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실적 성장에 나타날 수 있는 엔터주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업이 탄탄한 점을 알겠는데 사실 최근 정부 기조가 살짝 탈중국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영향은 괜찮을까요? 기존에 이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엔터주들이 많이 그 언급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그 중국에 대한 의존력을 낮추기 위해서 북미 시장과 일본 시장에 집중하는 엔터 3사들의 노력이 있었고 따라서 이제는 중국 시장보다 북미 시장과 일본 시장에서의 그리고 동남아 시장까지 여러 해외 매출을 다각화하면서 물론 일부 중국 관련된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장 다변화를 미리 좀 해놓은 점이 선제적인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